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이상문학상 수상을 거부하면서 문학판에 상당한 파문을 몰고 온 작가 김금희가 있습니다. 네. 김금희의 단편소설 모음집 오직 한 사람의 차지를 골랐습니다. 네. 오직 한 사람의 차지는 지미 핸드릭스에 관한 문화평론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상문학상은 실제로 한국의 문학상 중에 한 세 개쯤 중에 하나예요. 그 상을 타면 책이 많이 팔리고 화제가 돼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조항이 작가를 착취하는 내용이었던 거죠. 3년 동안 저작권이 양도되는 거니까 출판권은 양도가 될 수 있지만 저작권은 양도라는 게 원래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저작권은 천부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작가들이 20몇 년 동안 다 그걸 감수해 왔는데 이번에 이상문학상에 선정된 여러 작가들을 우수상으로 선정하는데 세 작가가 거부를 한 거죠. 네, 김금희를 포함해서 최은영, 이기호. 내가 설령 이 유명한 상을 포기할지라도 저작자에게 불리한 이 조항을 감수할 수는 없다라고 용기를 냈고 네. 이게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네네. 사실은 없는 집안끼리의 싸움이에요. 출판사나 문학책 내는 데들은 참 영세하죠. 네. 그러니까 거대 자본의 착취 이런 각도로 보시진 많은데 네. 이게 잘못된 관행은 틀림없거든요. 호되게 한번 혼나면서 소위 저작권을 몇 년씩 뺏어가는 이런 짓은 이제 없어질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올게 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김금희는 지금 뭐 그냥 촉망받는 젊은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70년대 말 79년 80년 작가로 대표적인 작가가 김금희하고 김혜란 뭐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열심히 쓰고 있는 사람들인데 작가들 작품을 읽다 보면은 저는 뭐 작품의 여러 가지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느 각도에서 보냐면 20대 30대들의 어떤 감성 또는 내면의 풍경들을 읽는 자료로서 문학작품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오직 한 사람의 차지에 뒤에 실려있는 그 문학평론가 백지연의 말을 빌면은 금희를 두고서 과거의 상처에 붙들린 인물들의 고독한 마음을 읽어낸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 고독한 마음의 이면들을 이 소설을 통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작품 중이기도 하고 한데 읽다 보면 왠지 이렇게 추억의 문학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비평가가 들으면 웃을 얘기지만 네. 그냥 아주 쉬운 일상말로 하면 소설이 두 가지를 담당하거든요. 하나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뭐 누가 태어나서 무슨 짓을 하고 뭐 줄거리가 흘러가는 거. 또 하나는 그 이야기 흘러가는 속에 담겨있는 감성세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90년대 한국 소설이 주로 여성 작가에 의해서 꽤 각광을 받은 시절이 있어요. 네. 여성의 섬세한 감성, 내면의 상처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한동안 꽤 우리가 이름 익숙하게 아는 작가들이 큰 활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문학에는 이제 서사성, 재밌는 이야기, 기발하고 네. 상상을 뛰어넘고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해서 해외에서 각광받는 약간 대중문학에 가까운 수천만 부가 팔리는 그런 문학세계가 우리에겐 굉장히 결여돼 있다. 이제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김금희 씨의 문학세계는 한국인들에게 특유하게 막 파고 들어가는 섬세한 감성의 세계더라 이거예요. 네. 이번 작품집에 등장한 것들도 대부분 이야기성이라는 건 거의 없다고 해도 좋아요. 최세 모든 것 같은 거라 하더라도 한 여성이 그냥 대학 선배를 네. 쳐다보는데 그 선배의 그냥 그 심리적인 방황들 이게 처음부터까지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립된 자의 공허한 넋두리 같은 그런 문학세계가 한국 문학의 한 영역 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는 저한테는 약간 추억의 문학처럼 느껴지더라 이런 얘기 해야 되겠네요. 젊은 세대의 감수성이랄까 감정 또는 의식의 수준 이런 것을 소설을 통해서 읽을 수 있을 텐데 김금희 소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20대들이 가장 큰 고민들 취업에 대한 불안들 예. 미래에 대한 어떤 공포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알바하고 연애 그리고 페미니즘의 문제 네. 이런 여러 가지 20대나 30대들의 내밀 풍경들을 읽을 수 있는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